실력이 없던 남자. 우연히 한 사람을 알게 됐다. 웃는 게 너무 귀여워서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가 알아보니 아이돌 오디션도 봤었는데 노래와 춤에 너무 실력이 없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그의 공연을 보고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방글방글 웃으며 마치 선처를 바란다는 눈웃음을 보냈고 그의 치명적 매력을 저버릴 수 없었던 심사위원은 그에게 춤 기본 동작을 가르쳐 준다. 그래도 못하는 그를 보고 포기한 듯 들어가려니 이 사람이 그의 손을 잡으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웃어댄다. 역시 기회를 줬지만 그의 춤솜씨는 엉망이었다. 하지만 청중의 인기를 느낀 심사위원은 그를 통과시켜 준다. 실력이 없다는 걸 수많은 청중에게 들킨 그가 좌절하지 않고 슈퍼스타의 손을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나도 모르게 그의 집념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스타가 될게 분명했고, 지금 그렇게 별이 되고 있다. 금식하는 사람. 난 길을 걸으면서 관타를 자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몸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들 너무 잘 먹는지, 덩치들이 큰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운동 나왔는데 명절 동안 먹기만 했단 얘기를 한다. 이제 소화가 돼서 반갑다고 했다. 풍요로운 시대에 절박한 사고는 없어지고 점점 느슨하고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다. 야당 대표의 금식을 보며 자신의 뜻을 위해 목숨 건 단식을 하는 멋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우린 음식에 집중할수록 정신적인 사람과 멀어지는 것 같고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절제할수록 좀더 정신이 깨끗해지는 기분이다. 하루 금식도 못하는 내가 뜻을 세운 삶을 잘 살고 있는가 하는 반성이 드는 날이다. 명절 분위기를 내려다가 어제 시장에서 맛있어 보이는 떡이 있어서 사와서 먹고 겨우 살아났다. 갑자기 흉통이 느껴지며 숨이 안 쉬어질 만큼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약도 사 먹었다. 반쪽도 속이 안 좋대서 거의 다 버렸다. 요즘 밖 음식의 위생이 심상치 않게 올라온다. 전을 먹고 아팠다는 사람, 떡갈비가 땅에 떨어진 거 그대로 파는 거 봤다는 사람, 떡볶이 국물 맛을 보고 그걸 그대로 수저통에 넣는 거 봤다는 사람, 나도 뜨거운 육수를 페인트통 같은데 붓는 걸 보고 그집 냉면집은 안 갔다. 반쪽이 전을 사러 갔다가 색깔이 노란 게 의심이 돼서 못 사왔다고 한다. 미국에선 딸기 쉐이크를 먹은 세 명이 죽기도 했다. 세척을 안한 기계 안에 우유가 부패한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살모렐라균을 좀 무서워해서 계란이 들어간 외부 음식은 사 먹지 않고 있다. 김밥으로 사망한 20대랑 냉면을 먹고 사망한 60대 모두 계란에 든 살모렐라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김밥은 사 먹지 않는다. 먹거리 공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무서운데 그 지역 어패류 수입과 어류를 넣어 만든 가공식품 수입까지 하고 있어서 먹거리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생선을 먹은 젊은 여자가 팔다리를 자른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유는 생선이 균에 오염돼 있었다. 바다에서 나는 많은 먹거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다. 횟집들이 횟값을 내렸던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다. 국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생선에 대한 수입 금지를 중국처럼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모두는 의심하며 조심할 수밖에 없다.